일단은 우리 찬민이를 좀 찾아서 내가 좀 길을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찬민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찬민이랑 한번 찾아보자. 찬민이 친하다며. 형이죠? 어? 형이죠. 야. 근데 우리 오늘 여기 왜 온 거지? 준섭이 응원하러 왔잖아. 아니,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다며, 프로님들이. 다 아는 분들이야. 나 같이 어렸을 때 운동했던 프로님들. 찬민이도 아마 여기 시합하고 있을 거야 지금. 알지. 나 어렸을 때, 나 20살 때 운동 같이 했는데. 아니 연락처 있어? 연락은 따로 안 해. 내가 사실 저장 안 했어 그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준섭이가 잘 쳐야지. 3위까지 올라갔잖아. 매치 플레이. 아직 나를 못 본 것 같은데. 어 준섭. 여기까지 왔어. 아 너 진짜 응원하러 왔지. 그때 응원 못 해가지고. 어 이거 뭐야? 아이고 캐디. 오늘 내가 너 캐디 한 거 아니야? 캐디? 어. 애한테 얘기해. 아 준섭이 오늘 몇 개 끊기는 건가? 오늘 4개 언더 예상이라서. 4개 언더? 5개 언더 쳐야. 아 진짜로? 오늘 되게 공격적으로 쳐야겠다 그러면 진짜. 또 어차피 우리 따라다닐 거니까 준섭이 따라다니면서. 진짜로? 소리 질러도 되나? 파이팅! 오늘 최초로 56년 만에 반바지를 허용하는 대회라고 하더라고. 예전에 세준이 욕먹은 적이 있거든. 반바지 입고 골프 쳤다가 이게 우리가 좀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 근데 초로님들 반바지 입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데. 근데 약간 이게 아마 습관이 안 돼가지고 불편할 수도 있어. 원래 맨날 긴 바지만 입고 하다가 갑자기 반바지 입고 하면. 어 진짜 오늘 추석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응원하고 있을게. 양산 같은 거 다 있지? 아니야 우리 그냥 생으로 가도 돼. 생이야. 좀 우리 신경 쓰지 마. 이따가 신경 쓰지 마. 김비호님입니다. 비호 형 어떻게 유명하신 분. 안녕하세요 분이. 야. 찍어야지. 뭐해. 그냥 인사하는 거지. 왜 안 찍었어? 뭐 카메라를 내리고 있어. 야, 유튜브 하기 싫어? 비호 형을 인터뷰를 따야 되나? 안녕하세요 프로님. 혹시 1분만 저희 인터뷰 가능할까요? 자 오늘 군산 CC 오늘 프로님들 대회 나왔는데요. 김비호 프로님이십니다. 박수. 네. 저희가 일단 질문을 몇 개 드릴 건데 저희 아마추어 분들한테 샷을 하면서 딱 이거 하나만 지켰으면 좋겠는 거. 꿀팁 같은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각자만의 뭐 리듬이랑 템포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다 다르지만 꼭 집어서 하나 한다고 피니쉬를 꼭 잡으시는 게 사실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프로님의 제일 최애 클럽. 아, 나 이 클럽만 잡으면 자신감이 딱 있다, 생긴다. 그거는 사실 그때그때 달라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때는 뭐 퍼터가 좀 많이 잘 됐고 또 어떤 때는 제가 골프를 처음 시작한 7번 아이언이 가장 편한 것처럼 뭔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서 꼭 집어서 하나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혹시 유튜브 채널 중에 스낵 골프라고 하시나요? 아, 제가 유튜브를 사실 뭐 생물 유튜브, 뭐 헌터팡 뭐 이런 거밖에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몰라서. 아, 진짜요? 아, 저희는 뭐 팔로우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스냅 골프에서 나인홀 출연 요청이 간다라고 하면 참으실 수 있는지.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연락을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님. 네네. 잘 쉬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님. 부대표 화이팅!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프로님들한테 얼마나 우리의 인지도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프로님들 인터뷰도 따고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우리 준섭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본선 올라갈 수 있게. 일단 찬민이를 한번 찾아보자. 찬민이. 찬민이를 어떻게 찾냐 이거. 일단은 우리 찬민이를 좀 찾아서 내가 좀 길을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찬민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끝났나? 한번 그 서치 안 되나?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친하다며. 봤나? 어? 찬민인가? 아, 접수하고 있어. 맞네. 찬민이네. 아, 네. 얘가 털도 많이 자라고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근데 시합 끝났을 때 되게 예민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가서 우리 인터뷰하는 것처럼 하자. 어? 근데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인터뷰. 제가 한 7년 만에. 어? 7년 만에 봐서 그래. 7년 만에. 도망가는 거 아니야? 참. 혹시 저를 아시나요? 아니, 좀 잠시만요. 아, 근데 정창민 선수, 박수.
오늘 잘 쉬셨어요, 프로님? 조금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많이 피로가 쌓인 것 같아가지고. 정창민 선수는 지금 해외에서 네. 얼마 전에 왔죠? 시차 적응하기도 쉽지도 않고 날씨도 너무 더워가지고 아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 유튜브 채널 중에 스냅골프라고 아세요? 저는 봤는데 네.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아, 유튜브 잘 안 봐가지고. 아, 네. 네, 아 그래도 드럼만 봤다라는 게 사실 진짜 대단한 건데 혹시 스냅골프의 배세준이라고 아세요? 알죠. 배세준 알지 않아요? 네. 형이죠. 맞죠? 아니 처음에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저희가 대구 CC에서 예전에 8년 전에 거의 10년 전이죠 이제. 10년 그때는 진짜 털도 없고 되게 진짜 귀여웠는데 아 진짜 순간 귀형인가 싶었는데 아 장민 진짜 반갑다 너무. 아닙니다. 너 응원하러 왔어 사실. 찾아가도 될까 한번 언제 연습하는데 7월 30일 전에 뭐 아무 때나 네 뭐 상관없어요. 부산이니까 부산 못 갈 수도 있겠다. 아, 땀나. 오케이. 자, 그러면 진짜 오늘 너무 고맙고 창민아. 내가 너 시합 오전에 하는 거 알았으면 빨리 왔을 텐데. 아, 맞다. 그리고 혹시 전화번호 한번 교환할 수 있나? 어, 내 거 그러면 저거. 형은 새가 어이없죠? 어이. 혹시 만약에 스냅골프에서 창민 너한테 한 2월 정도, 3월 정도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어. 아, 너가 싫으면 그냥 가도 되지. 자, 참여할 의사. 결합 주면 시간만 괜찮으면 할게요. 오케이. 파이팅. 알겠습니다, 형님. 응. 그래, 파이팅. 알겠습니다. 인터뷰 30초만 가능할까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스냅골프라는 채널인데 네.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프로님의 약간 베스트, 자신 있는 클럽 혹은 자신 있는 샷 아니면 구독자님들한테 약간 추천해주고 싶은 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주로 공이 잘 맞을 때는 좀 아이언샷을 좀 잘 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이라고 있으면은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좀 너무 공이 보이니까 손으로만 이렇게 좀 치시려고 공을 치시려고 본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좀 그것보다는 공은 그냥 스윙 안에 걸려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몸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팁이라면 팁일 것 같습니다. 딱 저한테 좋은 나한테 좋은 팁이다 이거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스냅골프 혹시 유튜브 채널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세요. 네. 자, 혹시 만약에 스냅골프랑 네. 유튜브 채널에서 네. 잠깐 나인홀 정도 라운드 네. 가능하실지 네. 만약에 가능하시면 네, 네. 여기다가 이제 오케이 하고 전화번호 주시고 아니면 네. 아 내가 진짜 이거는 좀 저희 매니저님이랑 상담을 해봐야겠다. 아, 네, 부모님 네. 얘기해봐야 된다. 네. 그럼 바로 가주셔도 돼요. 일단 오케이 하고요. 네. 네. 그 혹시 번호 교환 될까요? 네, 네. 아, 저 장유빈이다, 장유빈. 우승자. 장유빈. 더 못할 것 같은데. 못하네. 와. 키가 엄청 커. 가서 한번. KPJ 관계자인 것처럼. 인기가 너무 많다. 자, 프로님, 저 세 분은 진짜 라이징 스타. 나한테 사인을 달라서는 이게 스냅골프다. 사인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무슨, 단 한 명도 스냅골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이 많은 갤러리 중에.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님, 혹시 저희 30초만 인터뷰 가능할까요? 짤막하게. 이쪽에서 그러면. 자, KPJ 군산 CC 대회 저희가 왔는데 매경 오픈 네. 우승자 김홍태 프로님. 저희가 진짜 골프존에서 되게 많이 보셨는데 거리도 많이 나가시고 어떻게 필드랑 약간 스크린이랑 병행하면서 스코어가 필드에서도 잘 나오실 수 있는지 비결 조금만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스코어는 스크린이 훨씬 잘 나요. 훨씬 스크린이 네. 잘 나고요. 네. 필드에서는 이제 뭐 스크린 만큼은 못 내지만 그래도 올해는 이제 필드에서도 좀 잘 맞네요. 네. 다른 뭐 열심히 준비한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약간 좀 공략 자체를 스크린처럼 좀 공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올해는 그게 좀 잘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스코어가 잘 나지 않은 싶습니다. 혹시 유튜브 채널 중에 스냅골프라고 아시나요? 그거 들어봤어요. 이거
네. 쇼츠. 아, 맞아요, 맞아요. 막 쇼츠도 있고, 저희가 약간 챌린지하는 그런 컨텐츠를 찍는 팀인데, 혹시 만약에 이번에 또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KPJ 대회가 제가 한 달 동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본인? 스크린 샵도 있고. 아, 스크린은 또 지금 이제 시작하나요? 네. 유튜브라든가 촬영이 좀 있고요. 아, 네, 역시. 아시안 투어도 있고요. 아시안 투어도 나왔어요. 키우지 못합니다. 아, 네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아빠가 됐어요. 아, 이제 아버지 돌아. 네, 어, 네, 진짜. 네, 보러 가야 돼. 아, 진짜, 네. 네, 쉬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바쁘다. 필드 나가기 전에 꼭 이런 거 연습하거나, 아니, 이런 거 신경을 좀 쓰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드라이버 치고 나서 이제 주로 남는 거리 있잖아요. 네네. 그 거리를 많이 연습하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이제 만약에 군산에서 시합을 한다? 그럼 군산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게 제가 52도에서 9번 하이 사이인데, 이제 그 거리를 좀 연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훨씬 스코어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네. 진짜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방금 시합 끝나셨는데, 이번 대회 좋은 성적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저도 성적 떨어져가지고. 프로님 혹시 30초만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30초만에 이쪽에서 한 번만. 네. 자, 이번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KPJ 군산CC 오픈 선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 월요일날 시합이 있어가지고 기운을 조금만. 혹시 군산CC에서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저는 이제 아마추어 때. 네. 이제 군산CC에서 뭐 시합을 많이 열어서. 네. 네, 아마추어 때부터 좀 시합 경험이 많은 코스인 것 같아요. 에이드 언더는 한 번도 못 쳐봤는데 시합에서 에이드 언더로 그냥 밥 먹듯이 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스냅골프라는 채널 아시나요? 유튜브 채널. 웬만한 프로인데 저희가 인터뷰를 지금 한 20분 정도 했는데 모르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골프를 잘 치려면 너무 많지만 유빈 프로님만의 팁. 샷은 쇼고 퍼터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아마추어 분들 내기에서 이기려면 퍼터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나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오케이 한번 해주시고, 우리 매니저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야. 그러면 그냥 가주셔도. 어떻게 장유빈 프로님의 선택?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야, 땀 많이 나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루샷! 스톱! 제발. 신중하게 해야 돼, 신중. 무조건 해야 돼. 아이, 벙커 들어가겠다, 씨. 아니, 이게 우측 봐야 되는데. 아, 근데 벙커가 내가 지금 부시네로 찍어보니까 내 자리에서 250이었으니까 준섭이 자리에서 한 240? 근데 준섭이가 거의 많이 나가잖아. 280 나가잖아. 우드로 안전하게 벙커 앞에 보내고 거기서 한 150m 쳤어야 되는데. 아, 그 나랑 칠 땐 그렇게 안전하게 치더니. 나이스! 아니, 우드 쳐도 170이면 올라가는데. 부부다 때부터 보자. 나이스! 골프가 전염이야, 전염. 퍼터 한번 저렇게 실수하면 이게 계속 그 분위기가 타고 간단 말이야, 분위기가. 하, 진짜 어렵다, 골프가. 자, 찾자. 어? 여기 공. 있어? 맞나요? 어, 맞는 거. 어, 여기 있어. 와, 이거 어떻게 쳐? 아, 진짜. 나이스. 야, 좀 고생했다. 오래 있었네. 아. 응? 축하한다, 그래도. 진짜 이제 또 시작이잖아, 하반기.
우리 맨날 와야겠다. 제가 준섭이 시합 때마다 일단 스코어 카드 제출하고 보자. 어, 나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보게 한 거야 진짜. 너무 가까이서 카메라 들이대가지고. 그렇죠, 맞죠. 준섭이 아까 뭐라 했죠? 저 사람 꺼지게 하라고. 너무 진짜 불 좀 챙겨주라고. 와, 어. 그 순간에도 우리를 그래서 경일이 형 어땠었던 것 같아요? 뭐, 초반에 좋았는데 이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갔어야 되는데 그죠, 거기 파스리에서 네. 슬리퍼 사고.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재 없으니까. 그 다음 월에 제가 벙커까지 표정을 찍어봤는데, 이게 50이더라고요. 이거 왜 드라이버를 지금 한 거예요? 얘 소송관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고. 아, 벙커 넘기려서. 페이드 만나서. 고생했다. 이제. 첫 시합이니까 사실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준섭이 이제 시작이야. 하반기 대회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응원 진짜 많이 해주시고요. 준섭이 나오면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찍어야 되니까 비밀이야 일단 컨텐츠는. 네, 많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 여기 댄스. 아, 나한테 사인해달라고 한 줄 알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녕. 자, 우리 준섭이 이제 투어 하반기 시작하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스냅골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준섭이랑 이제 다음 콘텐츠 또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준섭. 하반기 파이팅 하자. 가자! 감사합니다. 파이팅!